한숨부터 나오는 거 있죠. 요즘은 어디 낚시 갈라면 잘 나오는 데도 없고 잡기도 힘들고 우예우예 우리는 또 우예우예 잡아보는데 또 오시는 분들은 또 영상 보고 오셔서 잘 못 잡아가고 이러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도 어쩝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거라서 오늘도 역시 학공치 잡으러 갑니다. 대신 학공치 파우더 하나 넣고 뭐야 건쟁이 하나 넣고 뱅신 넣고 물 조금 섞어서 오늘도 한번 열심히 따라 볼게요. 맨날 하는 멘트라 이거 멘트도 생각이 안 나서 죽겠습니다. 여기에 아시는 바와 같이 구멍방 파재고요. 오늘 화요일인데 낚시하는 분은 몇 분 계시고요. 바람이 남풍이라 낚시하기 좀 많이 불편하고요. 근데 고기는 있는데 일지를 잘 안 하네요. 나오기는 나와요. 짠 시야를 모치도 또면 나오고 나오긴 하는데 잘 나오질 않고요. 이 시알도 큰 게 지금은 안 나오고 있어요. 일단 나오기는 나옵니다. 학공치는 잘 안 나오고요. 모치만 지금 세 마리, 학공치 새끼 한 마리. 이게 오늘 딸 수 아직까지는 어두워서 잘 안 보이죠. 여기 두 마리 더 들어있습니다. 모치는 방생하고요. 학공치를 죽어서 고양이 밥으로 주겠습니다. 네, 학공치가 어제부터 잘 안 나왔다네요. 어제는 우리가 후정을 가서 몰랐거든요. 근데 학공치가 어제부터 잘 안 돼. 나오긴 나와. 학공치가 물에는 뛰어요. 근데 진짜 안 물어요, 것들이. 학공치는 물에서 뛰는데 멀리 쳐야 되고, 예. 근데 진짜 입질은 안 하네. 아, 약올려 죽겠네. 그래가지고 지금, 보이시죠? 학공치 볼펜 3마리, 승어 1마리인데 학공치가 죽어갖고 어쩔 수 없이 고양이를 죽어요. 승어는 놔두겠습니다. 오늘은 금은방 팔기에서는 내려갖고 한 2시간 정도 하다가 갑니다. 폐쇄해야 되겠습니다. 사진 3네. 그나마 내려오다가 저기 후포 쪽에서 쭉 내려오는 중에 그래도 낚시꾼들이 제일 많이 있고요, 여기에. 근데 여기도 역시 잡아 올리시는 분은 없네요. 거의 뭐 뜨문뜨문 한 마리씩 나온답니다. 어, 저분 잡아 올리셨나? 한 마리? 어, 여기 한 마리 잡아 올리셨나? 시야는 잡니다. 자라도 어쨌든 작은 거라도 한 마리 나오긴 하네요, 여기는. 학공치 모습 보기 참 귀합니다. 어렵습니다. 저분도 한 마리 잡아 올리셨어요. 그래도 여기는 생각보다 따분따분 나오네요. 잘 나오는 편이에요. 저분도 지금 저기도 한 마리 잡아 올리고 그나마 잘 나오는 편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축산갯바위, 직벽바위고요. 직벽이 학공치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고 돔낚시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저기까지 고기가 잘 나오니까. 저는 바람이 엄청 부는데 얘는 바람도 안 부네. 그러니까 언제 조용하네. 이런 데 낚시할 만한데 고기가 나오는지 어쩐지 잘 몰라서 그렇지. 그죠? 초코피싱 앞에까지만 해도 바람도 부네. 진짜 여기는 좋네요. 바람이라고는 물도 안 간다. 물이 안 간다. 잔잔하고 고기만 나오면 진짜 좋겠네. 여기는 물이 안 간다. 그러게. 오, 사이즈 좋은데? 애가 보면 우와. 멋진적이나. 지금 오늘 고기나, 대살이 오늘 구경 처음 한다. 어? 지금 후포 쪽에서 내려오면서 대살이 구경 처음 해. 와. 크다. 축하, 축하. 저쪽에서 한번 해보자. 오늘 몇 군데를 이동해갖고요.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고 갈라 했는데, 첫수입니다. 두 번 던져갖고 한 마리 나왔습니다. 시알 그런대로 괜찮네. 되게 작긴 않네. 알촌대로 괜찮다. 어? 큰 걸 좀 열심히 잡아봐라. 내 건 갚았다. 막 물고 날려더니. 괜찮네.
베베 꼬고 있네. 베베 꼬고 있다고. 새알 괜찮다. 아따, 물 만난 고기. 물 만난 고기네. 어? 물 만난 고기라. 전화나봐. 전화기 켜자마자 다 와보고 뭐. 알라 잡으면서. 완전 그것도 알라도 까늘라. 까늘라다. 하공신 때, 하공신 안 물, 잡으러 오면은 그냥 실세가 없어, 실세가. 오늘 오전에요, 구멍에 갔는데, 구멍에는 진짜 찍기를 못하겠어요. 너무 작아갖고, 멸치, 멸치. 월생 같은 게 나와갖고, 안 찍고, 그냥, 다, 고양이 밥을, 고양이 밥을 주고요, 숨어 잡았는 거는, 다, 방생하고 그래 왔습니다. 아니야. 너무 잘 잡아가지고요. 저는 잡을 여기가 없네요. 오늘 니가 갈라네. 내가 맨날 그랬는데. 응? 어? 너무 잘 잡아가지고요. 내가 잡을 여기가 없어요. 던져놓고 찝을 여기가 없어요. 열심히 잡아라. 안 미안해도 된다. 니가 이 짓을 얼마나 많이 했겠나. 오늘은 내가 할게. 어? 그래. 오늘은 내가 할게. 열심히 잡아라. 근데 너무 잘다. 응. 뭐든 간에. 뒤에 그냥 앉아 있을까? 생각 꼽아도 안 되고, 수심 넣어도 안 되고, 별 볼 일이 없어. 맨 그놈이 그놈이야. 어쩌다가, 정말 어쩌다가 그놈 하나 나오라고. 참네. 일탈치다. 일탈치라. 자라서 그렇지. 나오긴 잘 나옵니다. 너무 잘 잡는 거 아니야? 근데 큰 걸 좀 잡아주면 좋겠다. 너무 잘다. 아유, 뻥 끌어놔 달고 나니까요. 벌써 올리고 있어요. 참말로 멋있어. 어? 그러네. 좀 큰 거 잡으면 안 되겠니? 어? 어휴, 씨. 언제 큰 거 잡을래? 온 바다에 휘젓고 다녀라. 응? 좀 크다고, 좀 크다고. 야, 요리 올래라, 요리. 세로, 세로. 사이즈 좀 된다고. 얼마나 휘젓고 다니는지. 사이즈 좋다. 잘 날아다니나? 아이고, 작아도 나름 날아다니네. 할 건 다 하네. 그다음 멸치 나이다. 오늘요? 저기 다른 데 가는 길에, 포항 내려가는 길에 쭉 훑어가 내려왔는데 나오는 데도 없고요. 몇 명 잠수를 공개했거든요. 근데 여기 안 나오고 여기는 사유예요. 아시죠? 경정 사유인데요. 합공치는 이렇게 물면은 이렇게 파도가 친다든가 이러면 안에 합공치가 보여요. 바글바글하게 보이는데 목줄을 한 70이나 80cm 딱 해갖고 뽕들도 달지 마시고, 예. 뽕들은 이제 찌에 무게 그거만 달시고, 밑으로는 뽕들도 달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뭐, 큰 손맛은 없어도 잔시알은 잘 물거든요. 그 손맛 보시고요. 목줄은요, 아르나미 목줄 영육으로 지금 오늘 했는데, 바늘이 떨어지면 집에 가자 했는데, 바늘이 안 떨어져갖고요. 시간이 오바돼갖고 지금 시간이, 포항 가야 돼서 시간이 지나갖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아, 오늘은 차유에 와서 몇 마리 잡고 갑니다. 오늘은 여기서 철수합니다. 물색도 좋고요. 파도도 적당히 쳐갖고 오늘 재밌게 낚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야옹이 니도 하나 마리 묵으라. 아, 갖고 가라. 그래서 먹지 말고. 돌다 여러 군데 돌다가 탐색하고 오니까 요 오니까 한 3시쯤 됐더라고요. 3시쯤 됐는데 지금 포항 가야 돼갖고 4시 반대가 나옵니다. 철수해갖고
한 시간 반 동안 잡았는데 많이 잡았죠. 그래도 잘 나오고요. 좋은 시할 때 하나씩 나오네요. 개살이도 하나씩 나오니까 잔시할 때 많이 나오고. 우린 요거는 조미할 거니까 다 갖고 가겠습니다. 여기 오니까 사람이 없어서 한가하이 좋으네. 오늘은 오전에는 잘 안 나왔답니다. 오후에는 잘 나오네요. 자, 한 마리.